김해의 한 사립유치원. 지난 2013년부터 1년 동안 유치원 일을 하지도 않은 설립자에게 인건비로 5,400만 원을 줬습니다. 또 부원장에게 1년 반 동안 아파트 월세 1,300여만 원을 지원하다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창원의 또 다른 사립유치원.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인가도 받지 않은 생태학습장을 쓰는 대가로 7,400여만 원을 지급했는데 설립자 남편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유치원 해결이 안 했죠. 그 부분은 그때부터 이제 하지 말라고 하셔서. 두 유치원 모두 교육청으로부터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손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올 법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대한 처분이 징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리 사립유치원 제출 자료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저 비리 유치원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돼 있어서 2차에 3차에 온 게 그러면 이제 비리가 법령상 보면은 비리 사건이라 하면은 공무원 징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징계령에 의해서 징계 이상의 요구권에 대해서 비리라고 본다. 도교육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 감사마저도 지난 2016년 7월 이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이름도 공개를 하다 이때부터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가벼운 어떤 뭐 행정착오에 의한 주의 경고도 그 정보를 다 공개를 했을 때 부모들이 분명히 그걸 읽어보고 판단할 그런 그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사립유치원 273곳 가운데 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감사한 사립유치원 수는 51곳. 이 가운데 징계 처분이 내려진 유치원은 6곳에 불과하고 80%는 교육청의 감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